더 많이 눕힌다고 해서 그 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부작용은 좀 비례해서 느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페시아 부작용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약효는 용량과 비례하지만 부작용은 용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작용 발생률도 국내 연구 결과가 제조사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나봐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성기능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복용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할까요? 반알로도 부작용을 느껴서 4분의 1로 분할해서 복용을 했는데도 부작용을 느꼈습니다. 4분의 1을 드시는데도 부작용을 느끼시네요. 탈모 억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기능 부작용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약을 복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될지 줄여서 먹어도 괜찮을지 물어보신 건데 일단 탈모 치료 약 용량과 부작용의 관계는 제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정량으로 나와 있는 용량 있잖아요. 아보다트 같은 경우 0.5mg,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1mg. 요 용량보다 더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 용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리면 조금씩은 늘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피크로 보는 정점에 이르는 게 그 아보다트 0.5, 프로페시아 1.0,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약 이제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해서 약 용량을 늘려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 배를 드신다고 해도 뭐 1.1배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신에 부작용은 좀 비례해서 느는 게 있어요. 그것도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효과보다는 확실히 비례해서 늘어서 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그냥 정량대로 드는 게 제일 그냥 정석이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제가 다른 영상 및 뭐 블로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용량을 줄여서 아보다튼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알 혹은 3일에 한 알 나눠 먹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캡슐이랑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반 알 혹은 4분의 1 알까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부작용이 그래도 있다, 부작용이 있는데 약을 먹을지 말지를 정하는 건 사실 본인의 몫이에요. 이거는 의사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되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생명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에 같은 부분이면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먹자고 하겠지만 탈모는 외모적인 거 외에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먹어야 할지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을지, 머리를 포기하고 부작용도 약을 놓아버릴지는 선택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처방해주는 선생님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부작용이 약간 있으셔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마 저한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